너 하루 종일 어딜 다니다 이제 와. 핸드폰도 꺼져 있고.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? 너 내 말 듣고 있어? 나랑 같이 변호사 만나러 가자.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어. 경찰에 수사 의뢰해서 누명 벗고 상관녀 소송도 하고 역대급 이혼 소송으로 확 뒤집어 엎어버리자.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? 야, 무슨 소용이냐니? 너 그럼 이대로 당한 채 순순히 물러나겠다는 거야? 그것들이 너한테 한 짓, 그거 범죄야, 중대범죄. 민정아, 나 아미래. 미안. 어? 너 그게 무슨 소리야? 일기라며, 수술하면 그만이라며, 뭐가 문젠데? 불행 중 다행이란 말이 딱 이거지? 그럼. 요즘 암은 병도 아니야. 게다가 전에도 안 된 상태인데 그까짓 거 확 떼내버리면 그만이지. 난 또 뭐 별거라고. 우선 엄마한테 날려야 되지 않을까? 아니야. 우리 엄마 알면 쓰러지셔. 나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로 버티고 사는데. 그럼 서훈은? 서훈한테라 날려야지. 지금까지 상황만으로도 견디기 힘들어 우리 서훈. 알았어. 무슨 말인지. 내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? 다 낫고 말하면 되지. 고마워.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버텼을까? 야, 아무 걱정 마. 아, 좀 나 저기 치킨집 문 제대로 안 닫은 것 같아. 정리하고 올라올 테니까 너 씻고 먼저 자. 알겠지? 웬일로 이 시간까지 문을 안 닫고. 왜 그래요? 무슨 일 있어요? 말해봐요. 왜 그러는데? 내 친구가 암이래요. 남편 바람나 시댁에서 누명 쓰고 쫓겨나. 그걸로 부족해서 이제 또 암이라고요. 울지 마요. 운다고 해결되는 일 없어요. 하늘도 무심하시지. 걔가 얼마나 착하는데 왜 하필 걔냐고. 실언도 정도 꼬시지.